2022 K3리그 2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장성준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인준현, 김예담, 우예찬, 박재훈, 조한, 김영준, 김영우, 문준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창원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이용, 김주헌, 이재권,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조희록, 임예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분명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력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득점한 개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만큼 더 좋은 찬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 앞쪽으로 전방 연결됐습니다. 네, 좋은데요. 김영욱 오른쪽 조한이 맞고요. 가운데 있는데요. 조한이. 아, 잘 봤어요. 자, 김영준! 막았습니다. 이승규. 하프라인 쪽 왼쪽으로 봤습니다.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김영욱. 김영욱 한번 돌았고요. 좁은 공간. 이번에도 라인 쪽 오른발로 크로스. 아, 좋은데요. 자, 김영준! 아! 김영준. 다시 한번 김영준에게 좋은 기회가 갔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맞지 않았죠. 직전에 이충 선수가 높게 올라와서 한지원 선수를 압박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지원 선수를 미끼 역할로 사용을 하면서 생긴 공간을 이 측면 공격수들이 노려볼 필요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 지금 이강욱 왼쪽에서 뜁니다. 이강욱 왼발 크로스 반대편. 네. 높게 떴고요. 김정민. 김정민이 먼저 나가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고요. 한지원 선수와 김정민 선수 그리고 높게 붙일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태연찬의 오른발 한 번에 가깝게 붙였습니다. 네.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임예담.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0-0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자신의 포메이션을 찾아서 도열을 했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축구단, 오른쪽에 포천시민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K3리그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안시의 K2리그 이 가입 승인이 있었잖아요. 네, 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강욱!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이 김정민 골키퍼의 정말 슈퍼세이브입니다. 지금 이강욱 선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갔거든요. 김정민 골키퍼 포효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그리고 김예담. 김태은 오른발 슛! 네. 세컨볼까지 잡아냈습니다. 이승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은 선수의 오른발 슈팅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창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득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반면에 포천 입장에서는 끊어낸 이후에 본인들이 잘하는 역습 패턴 잘 구사해봐야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좋은 턴, 좋은 턴을. 아, 패스 좋은데요? 오른쪽에 박스 안쪽. 자, 한번 잡았고. 김영준. 김영준. 자, 뒤쪽에. 김준호. 뒤쪽. 오른발 슛. 아, 나갔어요. 이승규. 조한의 오른발 슈팅. 이승규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김영준, 문준호, 조한 선수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선수가 만들었던 슈팅인데 이 조한 선수가 본인이 개인 능력으로 벗겨낸 이후에 연결하는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이 두 명의 선수가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오늘 경기 이 이승규 선수의 세이빙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조한 선수 그리고 이승규 선수 굉장한 턴을 보여줬던 조한 선수. 하지만 이 창원시청에는 이승규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왼발로 날카롭게 반대편! 자, 옆구멍입니다. 네. 방금도 이승규 지금은 들어가는 골을 이 골문 바로 앞에서 건져냈거든요. 지금 이 헤딩의 방향도 정말 절묘했고 그리고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이승규 골키퍼 입장에서 굉장히 맞기 어려운 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 나가면서 이 막아내는 선방. 이 번번이 양팀 골키퍼들이 굉장히 잘 막아줬었거든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왼쪽. 아, 공간인데요. 자, 마무리 또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내고. 네. 마지막까지. 네, 이승규 골키퍼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나 정말 이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공간이 나면서 중앙으로 연결했던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도 임팩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승규 골키퍼가 이 발로 막아낸 이후에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영훈의 왼발 컷백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김예담 선수, 선수 끝까지 이 세컨볼까지 가져가 봤지만 와 이승규의 집중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